이스라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31장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야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이 마지막의 끝은 사울왕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왕이 전장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장에 패하자,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패하자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과 그 아들이 죽었음을 들은 성읍 사람들이 다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로 인해서 그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전쟁에 임하여야 되고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이 영적 전쟁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울과 같이 타협된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머리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머리신데 기름부음을 받고 세워진 사울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에게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나서 사울에게 임한 건 악신이었고 그래서 그 악신이 그를 주장했음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예수님이 없어지고 여기에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될 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블레셋을 더 일으키게 되어지고 사울이 패배한 것처럼 패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목이 달아났어요. 이스라엘 왕이 목이 달아나고 그 왕이 그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경에 그 성읍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지면서 왕의 죽음을 그들이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 그들의 전쟁은 항상 그들의 신과의 접전입니다. 블레셋 신 다곤을 섬겼던 그들, 또 오늘 사울의 머리를 어디다 갖다 줬어요? 아스다롯의 집에 갖다 줬다 그랬어요. 아스다롯도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어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머리를 잘라서 다
돌린 다음에 성벽에 갖다 매달고 그 갑옷은 갖다가 그의 신전에다 줬다는 것은 그 승리가 바로 그들의 신에 의한 승리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패배는 그냥 사울이 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블레셋 가운데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블레셋 가운데 더럽혀지게 하는 일을 지금 사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영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육신에게 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죄의 종이 되어진다 그랬죠. 육신에게 지면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세상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신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자리를 잡느냐 하면 블레셋군이 그 성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집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는 절대로 다른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는 절대로 다른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그 성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고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것에 다시 자리를 잡고 살게 만든 사건.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서 행한 사울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결국은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끝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반드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사울과 같이 이와 같이 망하게 되고 그들의 심령 속에는 원래 죄의 속성을 가졌던 그 사람이 다시 지배를 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신전에 가서 두어져서 아스다롯의 신전에 그 갑옷이 간 것은 그들의 입었던 그 갑옷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들의 신인 아스다롯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공의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었어요. 그 의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갑옷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로 가서 처박혀진 게 된 거예요? 아스다롯 신전에 가서 처박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고 오히려 우상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더럽혀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얼마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인가를 우리는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영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나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의 자녀가 되어질 것은 그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 찬송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의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오래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부름을 받은 자예요.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정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다 예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나는 예정을 입은 자고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머리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내 머리냐?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주라면 나의 머리여야 되는데 육의 생각을 한 순간에 머리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내 머리가 세상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될 내가 그 머리와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될 내가 그 머리와 연결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끊어진 것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내 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마음도 예수님이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면 머리가 지금 잘라져 나간 겁니다. 머리가 잘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은 머리가 잘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입은 갑옷이 벗겨진 거예요. 이 갑옷이 벗겨진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죠? 계시록 우리 3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이것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 뜨뜻미지근하게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주님에 대한 열정과 감사가 없는 심령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7절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19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문을 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좌정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뭔가가 그럴싸하게 모양을 가진 신앙인 같으나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진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없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무엇인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들의 심령은 가난한 자요. 그들의 영적인 눈은 멀어버린 자요. 벌거벗은 자다 말이에요. 사울처럼 목이 날아가고 갑옷도 벗겨지고 그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죠. 주님의 공의를 다시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 입으려면 육의 생각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영적으로 멀어 있으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그 연단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써 심령이 부요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눈에 발라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인 눈이 떠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3절을 가면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대교회에게 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계시록 3장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이 복음을 들으셨는지 생각하시고 내가 그 은혜 받았을 때 내 심령과 지금 나의 심령과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뭔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뜨거운 감사와 열정과 감격의 눈물이 지금도 있으셔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 뛰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에 그와 같은 감격이 정말 눈시울을 적실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우리 안에 매일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깊어져야 합니다. 유지 정도가 아니라 더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셨을 때 내가 어떤 자로 믿고 있느냐,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행위는 교회를 나가고 있고 뭔가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생활을 하면서 믿는 것 같으나 그러나 도적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과연 내 안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죠.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갈라디아 6장에 1절로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냐.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뭐죠?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정말 내가 온유한 자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나 아무것도 되지 않고도 된 줄로 여기고 있다면 그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신의 일을 잘 살펴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많은 일을 주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스스로에게 자랑할 것은 되나 남에게 자랑할 것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과 기쁘죠. 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러한 일도 할 수 있구나, 저러한 일도 할 수 있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내 스스로에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에 도둑이 올 때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못한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그나마 죽게 될 것을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올린 영에 의해서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알게 됩니까? 모르죠. 언제 예수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항상 오늘 내가 살고 내일도 살 거라고 믿고 사람들은 내일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반드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정리되셔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오는 이 육적인 생각은 이 사울을 죽인 것과 같이 우리의 머리를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접목이 되어져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잘 접목이 되어져서 늘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주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말로 표현되어지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늘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오늘 내 영혼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옷이 버려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죄악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많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건 뭐예요? 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의의 옷이 벗겨지고 지금 죄의 성품이 드러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띠를 동일하고 하는 것은 겸손의 허리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늘 나는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늘 드려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10절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의 권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또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그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히면서까지 사울이 블레셋군에게 대패를 하고 사울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머리는 성벽에 걸리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신전에 두게 한 이것은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함이냐 하면 율법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자 함입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이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피로
그의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어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 외식적인 신앙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는 것처럼 뭔가 행위로 그럴싸하게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붙잡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머리를 붙잡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잘 연결되어져서 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를 받는 것, 그러면 나를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신경이 마비되면 불구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있다고 하면서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불구자인 거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죠. 그래서 잘라버린다 그런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자라나고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가 끝까지 그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져서 불에 태워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군사예요. 사무엘상 4장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전장터에 이제 이스라엘들을 가져오죠. 엘리 제사장 때의 이야기죠. 비느하스가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진동을 했고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우리를 굳세게 해라, 더욱더 강하게 담대하라 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믿었던 이스라엘은 대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산 땅에 있다가 여호와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그 이름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궤는 다곤의 신당에 있을 수가 없어 돌아왔지만 사울의 갑옷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 사울은 여호와께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사울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는 영광을 나타낼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를 통해서만 영광을 나타내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사무엘상을 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영으로 역사되어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린 반드시 이깁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예수님이 머리로 나와 잘 접목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이 달아나는 거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짓을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13장 1절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머리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머리는 바로 이 짐승 사단이 그들의 머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머리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뿔이 있어요. 능력도 주어지고 권세도 주어지고 그들에게 왕관이 주어져서 왕관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들을 갖고 있더라. 그 머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대적해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을 가면 바로 음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을 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득 했어요.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이 붉은빛 짐승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는 누구냐 하면 바로 타락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고 없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가 비록 세상 가운데 권세를 가졌으나 임금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러나 여호와 앞에 버려진 자다라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이 없음을 모든 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안에 오직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하고 야약으로 눈을 발라서 보게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되살아서 어디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때 내가 어떠했는지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결국 이와 같이 그가 죽음에 그 안에 블레셋이 와서 기거한 것처럼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은 블레셋의 영이다.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행한 일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죽은 것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였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그 시체가 성벽에 매어 달려 있었어요. 그 시체들을 다 내어서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를 하고 7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만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으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졌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자가 사라진 것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음은 너무나 애통할 일입니다. 세상 신이 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애통할 줄 모르는 장님이라면 너무나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머리다,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전파되어져서 안 되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도 알지도 못하는 다 소경이 되어져 있으니 이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이들은 무엇을 애통했겠느냐라는 것. 그냥 사울과 그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애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7일 동안을 애통하며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은 곧 이스라엘의 대표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젖목이 되어지지 않은 나는 내 믿음이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 자들은 회개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고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였습니다. 금식이 뭐예요? 우리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육신의 사람을 쳐서 버리는 것이죠. 금식은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그 행한 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일을 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패배와 죽음을 애통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처럼 무너진 교회와 영혼들 때문에 애통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모든 것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육체를 따라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때문에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와서 나중에 와서 샘을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예화로 하신 말씀이 임금이 말한 것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굶주린 자를 돌아보고 이와 같이 모든 그러한 것들을 한 것을 너희가 이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40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외면하는 그러한 영혼들 하나를 돌아보는 마음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써야 해요. 그들의 머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죽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갑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하게 이제 사망의 권세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창피스럽게 민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성벽에 달려서 이스라엘의 창피를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이름이 더럽히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 열방에 온 천지에 나타나도록 우리부터 깨어 일어나십시다. 아멘. 우리부터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로 항상 그 말씀으로 공급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